아, 이게 정말 얼마나, 얼마나 이게 참 정성이. 아. 아, 버텨야 된다. 아이고야. 아이고, 끊겼다. 아, 버텨야 된다. 어떻게 부를 수는 없는데 또. 오, 못 봤나? 아, 폭탄 잡아야 돼. 날라갔어.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 저 못하지? 아, 어떡하냐. 아, 저 못하지? 날라가버렸지, 못 잡고. 아, 너무 오니까. 아, 어떡해. 설마 저거를. 아, 진짜로? 다시. 안 돼. 저 쓰레기잖아. 아, 그렇죠. 또 사는 사람. 쓰레기 한 해 못 두고 가는 거 절대 못 봅니다. 아. 여기는 너무 위험하다. 아, 특수부대니까. 마음이 급하니. 사람 기다리고 싶은데. 골벽인데 저기 옆에가. 어이구, 어이구. 예, 준행 씨가. 특수부대. 나름 이제 자기가 판단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그렇죠. 올라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원래 암벽 등반을 하시죠? 네, 암벽 등반도 네. 중학교 때부터 빙벽이랑 다 탔죠. 야, 장비 없이 뭐야. 근데 진짜 전문가시니까 할 수 있는 있어. 그리고 쓰레기 이런 걸 못 보세요. 절대로 못 보세요. 절대로 사랑하니까. 정직한 스타일이구나. 그 바다 들어가서도 쓰레기 다 줍고 나오시거든요. 대박. 아. 우와. 야. 우와. 야. 오기 맞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아. 와. 그냥 평지처럼 걸어 다니시네요. 평지 아니었어요? 아, 좋았으면 좋겠다. 자. 하니 그 저걸 30분 만에 하고 온 거야? 보통 사람은 못 가요. 못 가죠. 못 가죠. 너무 엄두도 못 내지. 그러네. 처음에 프로포즈 때는 너무 어설퍼서 다 티가 났다고요? 네, 그때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모르는 척 했고 친구 동생한테 이제 후배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나름 준비하고 있는 걸 사실 저는 밖에서 다 보고 있었고 차 안에 이미 꽃도 막 급하게 막 치우고 그랬는데 너무 근데 티나게. 그때는 또 이게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 부담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 다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 진짜 몰랐죠. 0.1도 몰랐어요. 아하. 바쁘다. 저 화가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걸 다시 내려가. 와. 여보가 화내겠는데. 수기가 기다리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야. 바지락? 아, 진짜 빠르다. 사장님, 뭐 좋아했으면 좋겠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화났어. 화났어. 진짜 화났어. 여보는 지고 가든지. 아, 미안해, 여보. 어디 갔다 왔는데? 다람쥐가 있다 그래갖고. 다람쥐야.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람쥐가 무슨 상관? 땀봐, 어머. 땀봐, 어머. 해봐.